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썬입니다. 쉬운 패턴의 12번째 패턴은요, Why don't you? 라는 패턴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Why don't you? 의 의미를 먼저 보면, 너 왜 그렇게 안 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왜 그렇게 만들어뒀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너 노래해 라고 말해볼까요? 그러면 You s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너 노래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는 노래를 안 한다 라고 하면 You don't sing이 되죠? 이렇게 해서 don't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 마세요 라는 부정문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엔 이거 둘의 위치를 바꿔볼 거예요. Don't you sing. 자, 이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꾼 이유는 뭔가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죠. Don't you sing? 너 노래 안 하니? 라고 묻는 건데요. 자, 이 앞에다 이유를 붙여서 why? 라고 물어보면 너 왜 노래를 안 하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해석에는 직역과 의역이 있죠. 직역은 뭔가요? 그 문자가 담고 있는 고지고대로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직역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의역은 상황상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의역이죠. 그런데 Why don't you sing은 의역보다는, 아니죠, 직역보다는 의역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문장입니다. 자, 직역 한번 해볼까요? 왜 안 해? 왜 안 해? 라고 의미를 묻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의 의역은요, 너 노래 안 하는 이유를 10가지 대봐 라는 게 아니라, 야 그냥 노래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역은 노래 좀 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Why don't you 하면 누군가에게 왜 안 하니 권유할 때 쓰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주 간혹 너 왜 그렇지 않아? 하고 직역의 의미로 말하려고 사용할 수도 있는 표현이죠. 어느란 건 뭐 꼭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y don't you sing? 할 때 그냥 우리 가볍게 Why don't you sing?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노래 좀 해 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직역으로 이유를 말해봐라 하면 Why don't you sing?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해주면 그 이유를 묻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